유상무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하냐? 어? 이걸 하고 있어, 영웅이랑. 5대5 한번 할래? 나다 실버 브론즈 애들이야. 그래, 실버? 알았어. 자, 우리 그러면 동민 형네하고 한번 합시다. 저 이번에 원딜해요? 너? 선배 이블린 해요. 넌 초대 안할 건데? 야, 네가 왜 왔어? 나 초대했는데? 나가. 저 무조건 저 이씨. 너 구경해. 한 번은 해도 되지 않을까? 안 돼, 안 돼, 안 돼. 한 번도 안 안돼 된다고? 안돼 안돼 김영훈 네. 빨리 나가봐. 저 진짜 나가요? 야 이거 5대5라서 제대로 해야 돼. 아 유상놈 또 씨발 여 혼자 못한다고 또 계속 강퇴하고 다른 애 하는 거 아니야 지금. 저 새끼 그냥 좀 하지 좀. 한 번도 안 저기 다 되고. 잘하는 애들이야. 다골뭐다다 플레 다이아 이런 애들이야. 너무 못해 하면 씨 미친 새끼가 저거. 저 새끼 또 방에 가봐. 방에 가봐. 저 다이아인데 부캐 있는 실버 부캐 갖고 있는 사람 찾고 있지 지금. 가봐. 다이아나 이런 사람 없나? 다이아인데 대리? 쟤네 다 대리라니까? 아, 저 새끼 진짜. 아우, 짜증나 진짜. 왜 저러는 거야 진짜. 난쟤 이해를 못하겠어. 쟤는 대학교 처음부터 그랬어. 근데 저거는 맨날 쟤네 애들만 잔뜩 모아가지고 하자 이래. 아, 야. 그러니까 인생이 발전이 없는 거야 저 새끼는. 한번 해봐. 소환사 아이고, 협곡에 아깝다. 오신 것을 8분이야, 내가 환영합니다. 아이고. 도와, 아유, 저 새끼, 씨. 야, 이 계급차를 이만큼 버틴 게 어디야? 아, 석패. 아유, 저 새끼랑은 뭘 하면 안 돼. 20년을 이렇게 져줬으면 그만 좀 해야 될거 아니야. 아씨. 20년을 져줬다고, 20년을! 20년 더 줘줘야 돼요. 괜찮아. 20년 남았다, 20년. 20년을 져줬다고 이 새끼야. 언제까지 씨발 이거를 아우 씨. 전화해 봐야지. 약 올리세요. 어? 약 올리세요. 왜? 재밌네. 뭐가 재밌어 이 새끼야? 형네 팀 잘해. 아이 꺼져! 아씨. 선수 애들 다 잘하던데 뭘? 꺼져 야! 야 꺼져! 아우 너는 진짜 그리고 오더를 마이콜이 내렸다면서. 야! 꺼지라고! 오더가 중요한 거 알잖아. 야! 야! 꺼지라고! 옛날에 형이 해가지고 맨날 질때 임태가 오더하니까 그 팀이 이겼잖아 그냥. 야! 꺼지라고! 왜? 어? 야! 왜? 야! 야, 꺼지라고! 야! 야! 왜 이렇게 화를 내? 왜 이렇게 화를 내? 야! 우리, 왜 이렇게 화내냐고. 야! 꺼지라고!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. 진짜. 아, 내가 진짜 어이가 없네, 진짜. 야! 아니, 왜 어이가 없어? 야! 꺼지라고! 왜 꺼져? 꺼지라고, 이 새끼야, 꺼지라고! 마이콜이 다 오더해놓고 왜 그래? 아, 진짜. 이런 게다 있지? 아시잖아요. 오더를 내려도 손이 안 움직여요. 그래, 알고 난손안 움직이는 거. 손발이 안 움직이는데 머리가 좋은 뭐 합니까? 야! 스티븐 호킹인가? 야! 형, 그리고 마이콜 좀 때리지 마. 뻔해, 눈에 보여. 때릴 것 같아, 욕하고. 아, 저한 대도 안 맞았어요. 족발도 먹었어요, 저. 야! 야! 알았어, 그럼 다시 해. 뭘 다시 하냐, 야! 왜? 꺼지라고, 꺼지라고! 홍날도 빼면 되잖아. 뭘 빼! 빼라는 사람 뺄게. 니 쓸개나 빼, 이 새끼야! 빼라는 사람 빼면 되잖아. 이 쓸개 빠진 새끼야. 야! 참. 꺼지라고! 내가 끊어도 되는 게 자꾸 꺼지래. 이런 게다 있지, 진짜? 아, 왜? 야! 왜? 아, 진짜. 왜? 꺼지라고!
아니 왜 자꾸 꺼지래. 아 진짜 씨 짜증나. 꺼져라 어플 꺼놓은 것 같아. 어플 뭔 말해도 꺼지라는 어플 같아. 진짜 넌 진짜 씨 근데 20년을 봐도 너는 한결같냐. 야 꺼져. 꺼지라고. 매크로 매크로. 왜 왜. 야 왜 꺼지라고. 그니까 왜 그러냐고. 아씨 너 북.. 너! 너! 자자 15호 15호 너 다이아 다이아나 15호 너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너 저기 전 시즌 쟤 마스터 데리고 왔지? 아니 걔 마스터인지 몰랐어. 걔가 마스터라고 뻥치냐. 그래서 안 데리고 올려다가 뒤질래? 사람이 형 이러다가 고혈압으로 죽어요. 상무 형보다 먼저 가. 상무 형보다 먼저 가. 알았어 야 진정해 진정. 야 어 꺼져. 왜? 꺼지라고 뭘 왜야! 아이씨. 다 잘한다니까. 야 꺼져. 진심이 형 어떻게 지니어스 우승했지?